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시기 위해서는 지정서식 외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지정서식을 모두 작성 완료하였다면 임시 저장을 클릭한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하면 구비서류 첨부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구비서류 첨부 시 3MB 이하의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조직도부터 기타 서류까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조직도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포함한 부서 전체의 조직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기준에 각 부서별 소속 인원의 이름을 전부 기재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타 사업부서가 없이 연구소, 전담부서만 있는 형태는 신청 불가합니다. 기업 내 연구소, 전담부서 규모가 작고 조직이 단순한 경우 부서별 조직도를 작성하고 연구소, 전담부서의 연구원 이름을 기재합니다. 기업 내 연구소, 전담부서 규모가 크고 조직이 세분화된 경우 연구소 전담부서 조직을 포함한 부서별 조직도를 작성합니다.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조직도를 별도로 작성하고 조직도 내에 연구원명을 전부 기재하시면 됩니다. 조직도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조직도를 첨부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내부 도면이란 천정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연구소, 전담부서의 내부 구조와 사무실, 실험실, 회의실, 비품 창고 등의 공간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또한 도면 내의 연구원 자리에 이름을 기재하고 주요 연구 기자재 위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면상 가로 및 세로의 길이를 미터 단위로 표기하고 면적 계산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연구소 전담부서가 여러 층에 있을 경우 각 층의 내부 도면을 각각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구소 전담부서 소재지가 본사 소재지와 상이한 경우 연구소 전담부서 내부 도면 작성 후 본사 소재지의 주소를 내부 도면상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체 면적이 작고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 하나의 도면으로 구성하여 연구소 전담부서의 위치와 타 부서의 위치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소, 전담부서 위치를 붉은색 빗금으로 표기합니다. 전체 면적이 크고 구조가 복잡한 경우 전체 도면과 상세 도면으로 각각 작도하여야 합니다. 전체 도면의 경우 도면상 타 부서의 근무 위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소, 전담부서 위치를 붉은색 빗금으로 표기합니다. 상세 도면의 경우 연구소, 전담부서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소 출입문, 연구원의 자리, 기자재 위치, 기타 책상의 용도, 면적 계산식 등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연구소 전담부서의 독립공간 확보 및 내부 현황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넓은 각도로 전후 좌우에 연구소, 전담부서 내부를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현판 사진 1장, 출입문 사진 2장, 연구소 전담부서 내부 사진 4장, 총 6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현판 사진의 경우 연구소 전담부서 현판을 출입구 근처에 부착하고 출입문이 보이도록 촬영하셔야 합니다. 출입문 사진의 경우 출입문을 일부 개방한 상태에서 출입문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촬영하셔야 합니다. 내부 사진의 경우 연구소 전담부서의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넓은 각도로 전후 좌우에 연구소 전담부서 내부를 촬영하셔야 합니다. 연구소 전담부서가 2실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실의 사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사진 촬영이 완료되었다면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사진을 첨부합니다. 기업 유형 확인서 항목에서는
신청기업 유형에 맞는 기업 유형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업 유형이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하신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 확인 후 첨부 바랍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인 경우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소기업 확인서와 유효한 중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 유형이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업 유형이 중견기업인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중견기업 확인서는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하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 확인 후 첨부 바랍니다. 기업 유형이 대기업인 경우 별도의 기업 유형 확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등의 기업 유형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기업 유형 확인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기업으로 판단하고 기업 유형 확인서는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구원, 교원 창업 중소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재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겸직허가서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 유형에 해당되는 확인서를 발급 후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그 외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의 경우 기타 서류란에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원 현황 및 타 부서 종업원 확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직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연구 분야를 서비스 업종으로 신청하셨다면 법인의 경우 세무회계사 날인이 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개인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발급이 불가하기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기타 서류를 확인 후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를 첨부합니다. 추가적으로 연구 전담 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의 경우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와 보험가입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신고관리 시스템 www.rnd.or.kr 상단 정보 제공 탭의 자료실을 클릭 후 연구 전담 요원, 연구 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 제출 자료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작성 요령 및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 후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를 첨부합니다.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있는 경우 연구원의 재택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내부 기한문, 인사발령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첨부를 전부 완료하셨다면 하단의 설립신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서류 제출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구비서류 첨부 안내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양한 만큼 잘 준비하시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